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2024년도 투쟁 방향에 대한 망령적인 결론을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지난 화학, 전력, 석탄, 기계 등 기간 공업 부문들과 경공 14년에 혁명과 건설의 각 방면에서 틀어주고 나가야 할 투조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제 8차 대회의 투쟁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국가적인 행정경제 사업 체계와 질서를 강화하며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부담 건설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중점 당적 국가적 조치들과 농사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농업 생산을 높은 수준을 받았습니다.